전영혁의 음악세계입니다.
새벽은 하루를 여는 시간이다. 나의 삶이 스스로 자아를 찾아 여행하는 과정의 연속이라면 아마도 새벽은 부푼 기대감에 젖는 새로운 출발점이리라. 새벽은 무엇 하나 쓰여지지 않은 하얀 마음이며 맑고 깨끗해진 영혼이 기지개 펴며 날개짓하는 그런 순간이다. 새벽 풀잎에 맺히는 영롱한 이슬방울은 갓난아기의 피부와도 같이 더럽혀지지 않은 순수한 그 자체이다. 새벽은 고요하다. 지난밤 소리내던 소나무조차도 매무새를 추스리고 고요에 빠져든다. 물 한 개를 머금은 숲속에는 이제 막 깨어난 작은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정적을 깨뜨리고 다만 소리 없이 저 갈 길을 움직여가는 달팽이의 작은 몸짓만이 있을 뿐이다. 새벽은 칠흑 같은 어두움을 밝히는 불빛이다. 나도 모르게 빠져든 꿈, 그 모든 꿈을 사르고 비로소 산란했던 상상의 늪을 헤쳐나와 노란 등잔불을 밝힌다. 분주했던 지난날의 모든 허물들을 털어내고 아쉬움보다는 희망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소중하게 마음의 불을 지펴야 한다. 나에게 있어서 새벽은 어느 때보다도 정결한 마음으로 맞아들이는 시간이다. 청량한 공기 가운데 다소곳이 피어낸 난초꽃의 향내음이 스며든 새벽녘. 곱게 색동저고리로 단장하고 등잔불을 밝히는 소녀에게 복주머니 가득 새벽의 축복을 담아주고 싶다.
tears when the future's here, then everybody shall live together to help each other more. It's the quality of life. Turn the pages in the book. We deserve the world to see.라크리모자의 새 앨범 파사데 중에서 파사데 파트 1, 박항률의 시 새벽, 위언 페리의 리드보컬이 곁들여진 엘레지와 반덴프라스의 멤버가 중심이 된 팀이죠. 컨소시엄 프로젝트의 새 앨범 컨티뉴엄 인 익스트리미스 중에서 센티멘트 인 생추어리를 띄워드렸습니다. 닐 숀과 토니 맥킬파인, 카이로의 새 앨범을 묶어서 특선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닐 시온의 앨범 보이스에서 Killing Me Softly, 토니 맥겔파인의 앨범 크로마트3에서 Eye of the Soul과 역시 그의 피아노 연주가 곁들여진 쇼팽의 연습곡 8번 작품 번호 10, 카이로의 앨범 Time of Lessons 중에서 Coming Home을 전해드렸습니다.
비니 무어의 새 앨범 타이틀곡 Defying Gravity였습니다.
제머레이의 새 앨범 No World Order에서 Lake of Tears를 전해드렸습니다. 폴 길버트와 레이서 X의 새로운 실황 앨범 Live at the Whiskey Snowball of Doom에서 17th Moon과 Into the Night을 끝으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음악세계 지금까지 프로듀서 서정엽, 디스크 잡기 전영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